Acest program poate fi vizionat de copii în vârstă de până la 12 ani numai cu acordul sau împreună cu părinții ori familia. Genul programului. Dramă.첫 번째 병자와 두 번째 병자는 병이 같아 보이나 원인과 처방이 완전히 다른 동병이치이고 첫 번째 병자와 세 번째 병자는 병은 같아 보이나 원인과 처방이 다른 이병동치의 병자였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신비가 알아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여 병자들에게 묻기만 했을 뿐 원인과 처방을 알아낸 것은 모두 장금입니다. 그래서 신비가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전 저의 얄팍한 지식에 기대어 겸허한 마음으로 병의 완전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너무 건방지게 너무 가벼이 보려 했습니다. 허나 신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도 네가 진정 깨달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약재 구분 시험을 보겠다. 종이를 펴거라. 약재와 독재를 아는 대로 구분해서 쓰거라. 이번에 틀리면 삼불통으로 의료 교육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명 있다. 그게 누군지는 당사자가 알 것이다. 어서 쓰거라. 장금이는 약재와 독재에 대해서 구분하여 말해보거라. 약재와 독재는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약이란 모두 각각의 효능이 있어 병에 맞추어 그 약을 쓰면 약재요. 잘못 진단하여 잘못 쓰면 독재입니다. 물조차도 모두에게 언제나 이로운 듯 보이나 밤늦게 새벽에 먹는 물은 독이 됩니다. 그렇다. 하여 첫 번째 약재와 독재 구분 시험에서 비록 몇 개 쓰진 못했으나 약재의 효능과 부작용을 나열한 신비만 통과한 것이다. 같은 변비라 하여도 한우로 인한 변비에 파두는 약이 되나 열로 인한 변비에 파두를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독이 된다. 의원이란 그런 것이다. 같은 약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하여 의원에겐 무식도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나 남을 한다는 자만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 자만이 단정을 낳는 것이고 의원의 단정에는 사람이 달려있다. 명의는 없다. 병에 대해 겸하여
병의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의연, 사람에 대해 겸하여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의연, 자연에 대해 겸하여 자연의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의연, 즉 겸의만이 의연이다. 불똥받았으면 떨어지는 건데 잘됐다. 얘는 잘될 거라 그랬잖아요. 관상이 그렇더라고요. 관상? 예, 내가 관상을 좀 봐요. 넌 대체 못하는 게 뭐냐? 못하는 거? 글쎄요, 없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열재주 가진 놈이 밥 굶는다고 했는데 나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맙지. 너 없었으면 나는 약화제도 못 냈을 텐데. 교수나리 말씀 못 들었어. 넌 약화제를 못 낸 게 아니라 늦게 냈을 뿐이야.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아니야. 나는 너무 모자라서. 아는 병이라고 겁없이 덤벼든 제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네가 깨달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사람의 근본은 그리 쉬이 바뀌는 게 아니다. 특히나 총명한 것들은 더욱 그래. 의원은 총명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 해야 한다. 깊어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언제든 내게 또 불통을 줄 것이야. 뼈에 새기고 네 혈에 흐르도록 하여라. 말씀은 저래도 널 믿으시는 거야. 어렸을 때 난 몸이 많이 아팠어. 집안은 넉넉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도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거구나 두려웠어. 그렇게 버려져 있는데 가명을 들렀던 의원이 보고는 치료를 해주셨어. 어머니는 뭐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건 없었고 그나마 나으리의 조남이라도 알아서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 했지만 한사코 마다하시면서 나를 보고는 너도 내게 고마우냐 하시기에 예 했더니 하면 세상에 갚거라 하시고는 떠나셨어. 그래서 은혀가 되고 싶어. 네가 깨달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사람의 근본은 그리 쉬이 바뀌는 게 아니다. 특히나 총명한 것들은 더욱 그래. 의원은 총명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 해야 한다. 깊어져가라.